안녕하세요. 우승건축입니다. 이제 33평 아파트 2배 구조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주방편 같이 할 텐데요. 이번 주방편 보면 2배에 살고 계신 분들이 되게 부러워할 것 같아요. 어? 저런 구조가 나온다고? 막 이런 생각이 드실 것 같아요. 왜냐면 보통 2배 구조는 주방이 길게 돼 있어가지고 사실 사용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막 기역자로 놓고 냉장고 막 큰 거 옛날 썼던 양문형 냉장고 놓잖아요. 그럼 공간이 그냥 꽉 찬 것처럼 느껴져요. 그래서 보통 식탁로라고 이런데 식탁등 하나가 떨어져 있긴 한데 그 식탁등이 떨어져 있는 곳에 식탁을 놓을 수 없는 경우가 거의 한 80% 이상 돼요. 뒤에 살짝 보일 것 같은데 꽤 큰 식탁 공간이 멀쩡히 있고 뒤쪽 같은 경우는 보면은 상하부장도 있으면서 아일랜드장도 있어요. 굉장히 깔끔하다 이런 느낌이 들 텐데 그런데 이제 의문이 들겠죠. 근데 냉장고는 어디 갔지? 바로 발코니 쪽에 냉장고, 김치냉장고, 뭐 냉동고, 세탁기까지 다 넣었거든요. 근데 그게 어떻게 가능했냐면 현관들은 바로 옆에 있는 자그마한 방이 하나 있는데 그 방이 벽체를 저희가 이제 분석을 했었는데 건축물 도면을 보니까 펼거가 가능한 벽체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비내력벽 벽으로 발코니랑 분리가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평면을 디자인을 하면서 항상 저희가 2배의 구조 짤 때 가장 어려워하는 게 그거거든요. 어떻게 하면 냉장고와 세탁기를 안쪽 보이지 않는 곳에 배치를 할까, 그러면서도 사용성을 극대화할까라는 고민을 하는데 정말 기적적으로 그 작은 방의 벽체가 철거가 가능한 걸 확인을 했죠. 그래서 그 방의 면적을 조금 줄이고 그 방으로 인해서 발코니가 조금 확장이 됐거든요. 확장된 공간에 냉장고와 김치냉장고를 넣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큰 어떤 가전제품들이 사라지다 보니까 굉장히 반듯한 구조로 지금 구조가 나왔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보면 바로 정면에는 이렇게 크게 지금 거의 4인이 아주 여유있게 때에 따라서 가운데 여기 한 명 앉는다고 보면은 5인까지 앉을 수 있을 정도의 식탁 공간이 나오고 거기에 굉장히 디자인틱한 어떤 그 식탁 등까지 설치를 했죠. 보면 식탁 놓고도 사람이 충분히 다닐 수 있는 정도의 공간이 확보가 되고 그리고 이제 주방 영역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죠. 자, 어떻게 보면 이제 바닥 부분부터 이제 분리를 해놨죠. 자, 여기서부터는 주방입니다 라는 어떤 하나의 시그널인 거죠. 보면 이제 주방 영역으로 딱 들어오는 순간부터는 이렇게 여러 가지가 달라져요. 우선은 벽체 디자인도 보면은 옆에는 도배지였지만 도배지에서 바로 이제 공간으로 들어오면서부터는 벽까지는 전체 다 포슬린 타일로 다 기획을 했죠. 자, 여기는 우리 다 별도의 공간입니다 라는 어떤 메시지를 여기서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앞에 굉장히 넓은 그 아일랜드 식탁을 기획을 해서 보면 바깥쪽에도 항상 이렇게 큰 아일랜드 식탁을 저희가 배치할 때는 푸시풀 형식으로 수납을 할 수 있게끔 기획을 했어요. 이 전체가 다 여기는 앞쪽은 서랍형으로 기획을 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반대편 같은 경우는 하부는 역시 동일하게 푸시풀 방식으로 수납을 해서 하부는 서랍을 최대한 극대화하고 위쪽 같은 경우는 이렇게 밥솥이나 오븐 같은 거 믹서기 같은 거 넣을 수 있게끔 계획을 해서 실제로 안쪽 보면 그래도 저희가 꼼꼼하게 콘센트를 쫙 만들어 놓은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쪽은 전체가 다 전자제품 섹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상판 같은 경우는 이제 LG 하이막스의 오로라 제품으로 디자인을 했고 전체적인 가구는 저희 그 공장에서 다 제작을 했어요. 그래서 보는 것처럼 굉장히 깔끔하게 고급스러운 소재로 만들어 드렸고 바닥 같은 경우도 여기가 이제 저희가 타일을 하게 된 배경이 여러 가지가 있긴 있는데 여기서 이제 요리를 하다 보면 실제 물도 좀 튈 수도 있고 요리를 하다 보면 벽체에 이물질이 튈 수 있기 때문에 타일을 한다고 하지만 실제 이 구간이 아일랜드까지 하나의 구성으로 보기 위해서 실은 여기까지만 타일을 붙여도 되는 부분을 전체적으로 아일랜드 라인까지 맞춰서 공간의 확장감을 같이 줬다는 걸 볼 수가 있고 또 제가 지금 서 있는 반대편 한번 같이 보면요 여기가 이제 기존의 발코니였는데요 발코니도 확장을 한 거예요. 확장을 해서 이 공간 같은 경우는 보일러실이에요. 기존에도 보일러실이었고 이번에도 보일러실이 되는 거죠. 그래서 보일러실 공간은 그대로 위치를 하되 이 공간에 뭐 어떤 방화문 같은 좀 약간 헤비한 문을 놓지 않고 가구 소재로 이렇게 간단하게 가려준 것도 이 공간에서의 어떤 디자인적인 연결성을 가져가기 위해 신경 썼던 포인트 중에 하나고 그 다음에 하나 이쪽 하나만 좀 보여주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뭐냐면 보통 여기 이렇게 일반적으로 창이 하나 있는데 보통 작아요. 길이 1m 정도 되는 창인데 그게 이제 PVC 창으로 두 개로 이렇게 나눠지게 되면은 굉장히 그 조그만한 채광을 갖게 되는데 전체 통창을 갖고 가면서 필요에 따라서 여기 문만 열어가지고 전체적으로 환기를 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창을 여기하고
저희가 이쪽 보일러실에까지 같이 채택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도 보이지 않는 공간이긴 하지만 상부는 고정, 환기가 필요하다면 환기할 수 있는 형태로 설치를 했습니다. 이어서 설명을 드리면 이게 대박이었어요. 원래 여기가 이제 그냥 벽이었는데 이 벽이 철거되면서 뒤로 후퇴가 되면서 한 70cm 정도만 저희가 쓰겠다 하고 쓴 거죠. 발코니가.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보면 이렇게 냉장고가 지금 냉장고, 냉동고, 옆에는 김치냉장고까지 다 들어가게 됐죠. 그리고 또 상부도 빼먹지 않고 전체 다 수납할 수 있게끔 수납 공간으로 기획을 했고요. 그러니까 이쪽이 일반적으로 요즘 지어지는 신축 아파트 같은 보조 주방 역할을 아예 하게 되는 거죠. 실제 옆에 보일러실이라고 하지만 보일러실도 실은 창고로 쓸 수도 있고요. 또 안쪽으로 조금 들어와 보면 이쪽 안쪽은 이렇게 아예 세탁실이 또 구성이 되어 있어요. 별도로. 너무 깔끔하지 않나요? 네. 제가 봐도 너무 깔끔해요. 실제 보면은 이렇게 일하기도 편하고 실제 빨래 놓고 바로 위에 넣어서 건조할 수 있는 형태로 되기도 하고요. 상부 같은 경우도 큰 집 놀려면 놀 수도 있어요. 공간 여유가 있어서. 그러다 보니까 이 벽 하나를 조금 후퇴시켰다는 거 하나만으로 완전 바뀐 주방이 계획이 된 거죠. 그래서 이 공간 같은 경우는 저희도 설계를 하면서 야 투베이 구조에서 이거를 만들어낸 거는 정말 우리가 끝판왕이다 라고 생각할 정도로 정말 내부 공간을 잘했어요. 그래서 보면 이 공간을 진짜 끝까지 다 썼죠. 냉장고 쓰고 남는 공간은 보는 것처럼 아예 또 수납 공간 이쪽 한번 와서 봐보고 수납 공간도 봐요. 굉장히 깊게 잘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근데 보면 여기가 공간이 이렇게 넓지 않잖아요. 지금 보면 보는 것처럼 이 공간이 되게 넓지 않은데 그래도 실제 되게 깔끔하다고 느껴지는 느낌이 별거 아니지만 이런 소재들 아까도 말했지만 이게 뭐 철문 같은 거 할 수도 있지만 가구 소재로 했던 거 천정 같은 경우는 여기도 하나의 실내 공간이라고 아예 가정을 했기 때문에 천정도 다 마이너스 몰딩을 돌려서 전체적으로 실내 공간이야 아늑한 공간이야 라는 메시지를 줬고 또 바닥 같은 경우도 거실에서 주방에서부터 쭉 연결되는 소재로 연결하고 실제 보일러도 바닥에 들어오기 때문에 아 여기는 그냥 주방에 한 연결된 공간이야 라는 메시지를 준 거죠. 이런 것들 하나하나가 디테일을 다 신경을 썼기 때문에 딱 영상에서 느껴지는 것처럼 공간이 굉장히 깔끔하다. 아 실용성 있게 했구나 라는 걸 느낄 수가 있죠. 실제로 근데 영상에서 봤을 때 여기 혹시 좁은 거 아니에요? 라고 할 수 있는데 좁다면 좁을 수 있는데 실제로 제가 지금 여기 문 열고 물건을 뭐 빼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어요. 보시면 이렇게 왜냐면 그 저번에 한번 영상에서 설명드렸지만 냉장고 우리가 이렇게 열지 않아요. 옆으로 보통은 다 측면에서 열잖아요. 측면에서 열고 원하는 거 빼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설계할 때도 이 앞에 섹션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면 사람은 항상 측면에서 열거든요. 만약에 내가 여기를 연다고 해도 제가 여기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보통 이렇게 들어가서 열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물건을 빼거나 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어요. 다만 이제 이런 냉장고 같은 거 배치할 때 항상 중요한 게 빌트인 재질이 아니면은 항상 상부 그다음에 측면에 약간의 여유 공간이 필요하다는 거 항상 여러 번 설명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만 좀 잘 주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냉장고가 굉장히 큰데 네. 아 사이즈요? 아 사이즈는 이 오브제 자체가 깊이가 68cm 정도 돼요. 근데 여기 보면 문이 70cm 정도 돼요. 그래서 실제로 도어 빼면 더 쉽게 들어갈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그 같이 얘기 나온 김에 보면 얘도 사이즈가 크거든요. 세탁기도. 근데 세탁기도 다 이쪽 통로를 통해서 들어왔어요. 그런 걸 처음에 계획할 때 이런 이삿짐 날르는 거에 대한 계획도 다 같이 설치 계획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좀 공간에 소재들이 다 딱딱딱 그 공간에 맞게끔 들어가게 된 거죠. 마이너스 예. 네, 맞아요. 왜냐면 천정을 다시 치거나, 그러니까 천정을 한 번 더 치거나, 아니면 천정을 철거하고 다시 쳐야 되거나, 이런 게 돼요. 왜냐면 마이너스라는 게 결국 홈을 파서 위에 공간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천정재에 모서리만 뭔가 어떤 기구를 써서 파서 넣을 수도 있긴 한데, 파는 과정에서 굉장히 울퉁불퉁해지고, 그 인건비가 더 들어가게 돼요. 보통은 천정을 하나 더 치거나, 천정재를, 아니면 아예 모든 천정재 철거하고 신규로 설치하는 과정에서 그 모서리에 약 9mm 정도 공간을 띄는 방식을 하게 되죠. 보통 몰딩만 교체하는 비용이 보통 한 뭐 100만원 정도 든다고 하면 천정을 다 뜯고 마이너스 몰딩을 만들게 되면 보통 한 300만원 정도 들다 보니까 비용이 많이 들게 되죠. 근데 만약에 나는 이 집에 천정의 어떤 층고를 높이고 싶어라는 어떤 다른 목적성이 있다면 그냥 그 다른 목적성으로 천정을 높이면서 플러스 알파로 근데 몰딩은 마이너스 몰딩을 해주세요 라고 하면 그런 건 이제 합리적인 사계정이 될 수 있죠. 네. 아, 이 부분이요? 이 부분 한번 같이 볼까요? 아, 지금 보면은 여기 같은 경우는 왜 이제 이런 배관이 있냐면 원래 이제 여기 동사전 사진 하나 보면 여기가 기역자로 돼 있었어요. 기역자로 돼 있을 때 이쪽 섹션이 그 후드가 나가는 구멍이었어요. 실제 여기 쪽 어디가 이 뒤쪽에 에어덕트 공간이 있거든요. 배관을
그러니까 배관의 환기가 이쪽으로 돼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위치를 이쪽으로 옮기다 보니까 배관의 위치를 이렇게 환기구의 위치를 테로 만들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건데, 그냥 우리가 단순히 생각했을 때 그럼 천정을 통해서 가면 되지 않아요?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실제 이 건물 자체에서 나왔던 덕트 구멍 자체가 천정보다 밑에 쪽에 이렇게 섹션이 나와 있게 돼 있었어요. 천정 안에서도 공간이 환기구 그 환기 배관이 지나갈 수 있을 정도의 공간이 있진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어쩔 수 없이 이건 조금 보기 안 좋더라도 이 부분에서 배관을 지나가게끔 해서 환기를 해결하고 여기는 이제 마감을 하게 된 거죠. 실제 이제 저희가 제가 상담하다 보면 그 주방 쪽에서 궁금증이 제일 많아 하세요. 그리고 이제 설계하다 보면 주방 쪽만 잘 설계해도 이번 천장은 되게 잘 나오겠다 좀 어렵겠다 하는 것들이 있는데, 여기는 실은 저희가 이제 처음에 설계할 때 이 주방 쪽 섹션이 저쪽에 냉장고가 배치되면서 여기는 무조건 되게 멋있게 나오겠다 했는데 막상 와서 보니까 진짜 잘 나온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마감적인 부분이나 공간 구성이 너무 잘 나왔어요. 그래서 이게 32평형 투베이 구조도 희망이 있다 라는 거를 이번 현장을 통해서 제가 널리 알리고 싶습니다. 이것으로 저희 우승건축 촬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번 33평 아파트 인테리어 편 잘 보셨나요? 투베이 구조를 살거나 살 예정이시라면 아마 꼭 봐야 될 영상이었을 텐데, 이번 영상 유익하셨다면 댓글 달아주시고 좋아요, 그 다음에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2022년부터는 우승건축 유튜브 아주 열심히 할 예정입니다. 새로운 컨텐츠도 만들 거고 새로운 기획을 하기 위해서 기획자분들도 많이 오셨어요. 그래서 앞으로 더 나은 채널로 거듭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